자, 지금 아시안게임 야구가 슈퍼라운드를 치르고 있어요. 그 슈퍼라운드를 치르고 있는데, 현재 슈퍼라운드가 지금 이뤄진 결과, 1승을 안고 왔던 일본이 1패를 안고 온 대한민국한테 패했어요. 그래서 서로 1승 1패가 됐어요. 1승 1패가 됐고, 1승을 안고 온 대만은 지금 2승이 됐어요. 그리고 1패를 안고 온 중국은 2패가 됐어요. 일단 한 경기씩만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대만하고 경기를 하면 이제 그 슈퍼라운드 산출은 끝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대한민국은 일본을 일단 이겼어요. 그렇고, 그래서 1패를 안고 시작했는데, 그 슈퍼라운드 성적 1, 2위 팀이 결승으로 가고, 3, 4위 팀은 파이널 B로 가요. 그리고 그 대만이 만약에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근데 솔직히 아까 대만하고 중국하고 경기하는 거 보니까 서로 아주 그냥 점수 안 내주려고 하는 경기를 하다가 1대0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만이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그냥 대만하고 대한민국하고 다시 결승전에서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겨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근데 대만이 일본한테 지면 조금 복잡해져요. 대만이 전력상으로 일본한테 질것 같거든요. 물론 대만은 프로 선수가 좀 포함이 돼 있는 경우고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일본은 프로 선수가 아예 없어요. 실업 리그 아니면 독립 리그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본이 우리한테 졌기 때문에 2승 1패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동률팀 규정으로 팀 성적 지표라는 팀 퀄리티 밸런스, 줄여서 TQR, 아니 TQB, 이 TQB로 스틸을 그 승부를 내야 되는데, 일단은 뭐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오늘 중국과의 그 슈퍼라운드 낙 경기를 끝내놓고 오늘 밤에 일본하고 대만의 그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뽑을 수 있을 만큼의 점수를 뽑아놓고 이기는 수밖에 없어. 일단은 일본이 중국한테 콜드게임은 15점 차로 이겼었잖아요. 일단 우리도 근데 솔직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만하고 일본하고 세 팀이하고 TQB를 따져야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중국하고의 점수 차는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중국한테는 지지만 않으면 돼요. 중국하고는 그냥 지지만 않으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야구 실력 차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한테 이기더라도 한뭐 3, 4점 찔끔 내고 이긴다고 생각해봐요. 1, 2점 내고 이긴다고 생각해봐. 다들 결승전에서 경기력을 걱정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일본한테는 그래도 우리 점수 많이 뽑고 이겼어요. 일본한테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서로 중국과의 전적은 중요하지 않고 대만, 일본과의 서로의 전적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총 득점에서 공격 이닝을 나눈 거, 그 거기서 총 실점에서 수비 이닝을 나눈 거. 그러니까 득점률 빼기 실점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평균 득점 빼기 평균 이닝당 평균 득점 빼기 이닝당 평균 실점. 이게 T큐브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T큐브 산출을 끝냈어요. 대한민국은 일단은 슈퍼라운드에서 더 이상 일본이나 대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자, 근데 대한민국은 대만한테 1대1로 지고 일본한테 5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총 18이닝을 공격을 하고 18이닝을 수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18이닝 동안 6득점을 하고 그리고 18이닝 동안 3실점을 했어요. 자, 그러면 6 나누기 18 빼기 3 나누기 18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T큐비 점수는 0.167이 돼요. 일단은 우리는 득점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득점이 많으면 우리는 T큐비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201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는 그때 우리가 그 T큐비가 그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떨어졌거든요. 참고로 제일 불리한 팀은 일본이에요. 그 일본이 대만하고 아직 안 붙었죠.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무려 5점을 줬었어요. 지금 그 일본은요 득실 점수가 마이너스 4예요. 득실 차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일단은 일본이 현재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대만하고 그 정규 이닝 9회까지 다 한다고 치면요 4점 차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실점을 줄이고 큰 점수 차로 대만을 이겨야 일본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일본전에서 큰 점수 차로 일단은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일단은 중국한테 이기면 돼요. 중국한테 이기면은 되는데, 근데 그 대만 선수는 이제 뭐냐 문제는 그 약간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빠른 공을 쳐요. 한 그 오히려 시속 140km에서 시속 150km까지 던지는 공은 우리가 KBO 리그에서 흔히 보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홍콩하고의 경기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시속 110km대 시속 120km대 이런 공들을 보니까 배트가 너무 빠른 거야.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는 은근히 그래도 초반 공략을 좀 했어요. 인도네시아 공은 한 그래도 시속 한 130km대여가지고 오히려 그 한 시속 120에서 130km대 공은 그게 보통 한 우리 그 야구 그 배팅 게이지 가면 거기서의 그 배팅공 그 배팅볼 속도예요. 평균 우리가 그런 건 친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겨도 본전, 지면 욕먹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대만 투수한테 우성펑은요 그 우성펑은 그 뭐냐 130km대 공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투수가 사이드암이었다는 거예요. 사이드암인데
느린 공이야. 예전에 그 일본의 그 와타나베 슌스케라고 우리가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 완전히 그 철저하게 당했던 투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 경기에서 일본의 불펜을 공략해서 이겼지만, 그리고 우리 4강전에서는 우에하라 만나서 못 이겼죠. 어, 고지 우에하라. 뭐 그랬었고요. 근데 일본 선발은 사회닉에서 시속 140km대 중반대에 빠른 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크볼도 시속 130km대까지 나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제구력이 스트라이크 존에 잘 들어오니까 우리는 또 공략을 했어. 그 사다케의 빠른 공하고 커브 다 공략했어요, 우리. 아예 그냥 5회까지 5점 뽑고 내려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다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준프로급 선수의 기량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프로 선수들한테는 이 공이 익숙했던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연습 경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연습 경기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이 막 느린 선수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대학 선수들, 그 대학 선수들 대학 선수들도 거의 좀 프로급으로 빨라요. 한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한번 좀, 그런 선수들 조금 공이 느리니까 그런 선수들하고 한번 연습 경기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 한번 그 시뮬레이션 연습을 그렇게 했어야 됐어. 하여간 그랬는데, 근데 근데 시원하게는 못 이겼어요, 솔직히. 자존심이 세워질까? 그리고 최원태 선수 팔꿈치 통증 때문에 그 경기 도중에 교체됐어요. 이제 최원태 선수 팔꿈치 아프다고 하면 이제 다음 경기 못 쓸 수도 있어요. 결승전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최원태 선수가. 그렇고 그 자존심은 솔직히 안 살아, 이렇게 이겨놓고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뭐냐 대만을 만나든 일본을 만나든 결승에서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날 건데, 그래 결승이니까 결승에선 솔직히 큰 점수를 이기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다만 그 중국하고의 경기에서는 왠지 우리가 아 이 정도면 결승 가서도 우리가 속 시원한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의 경기까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중국하고 하려면요, 그래 일본처럼 15점 차는 못해도 돼. 지금 우리의 그 선수들의 그 장염 걸린 선수도 있고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 슈퍼라운드 끝나고 바로 다음날 결승전이에요. 굳이 전력을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되는데 사실 콜드게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콜드게임을 좀 빨리 끝내놓고 쉬면 좋죠. 쉬면은 좋은데 빨리 끝내놓고 쉬는 게 좋기는 해요. 그게 사실 제일 최선이고.
빨리 끝내고 쉬려면 결국은 15점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느린 호구 9회만 10점 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콜드게임 성립도 못했죠. 그 9회의 점수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콜드게임 규정을 이제 못 채우게 됐어요. 괜히 힘 뺐어. 괜히 한 두세 명이면 끝낼 수 있었던 그 투수 이어던지기를 5명으로 다 해버렸어요. 아마 양현종 선수가 제가 보기엔 결승전에 나올 거거든요. 5일 쉬고 결승전에 나올 건데 양현종 선수가 결승전 선발에 나올 거지만 그렇다고 전원대기 할 것도 아니잖아. 한 진짜 5회 안에 빨리 끝내고 쉬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내놓고 쉬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대만이 일본을 이겨주면 솔직히 속 편해요. 그냥 대만은 3승 우리는 2승 1패 일본은 1승 2패 중국 탈락. 물론 우리가 중국이 이겼다는 경우에 가정해서. 근데 일본이 대만을 이길 때 일본이 대만한테 좀 적은 점수로 이기길 바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위로 올라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참 일본하고 대만하고 누가 이기든 점수가 좀 많이 안 나기를 바라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하고 대만하고의 그 경기력 차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 아시안 게임 그 슈퍼라운드 관련해서 그 적어놓은 그 대목을 좀 잠깐 제가 좀 보고 올게요. 어쨌든 우리는 일본을 크게 이겨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대만이 이기든 지든 한국은 여전히 이기면 진출, 지면 탈락이다. 그러니까 일단 TQB 양수는 확보했어요. 왜냐면요 대만이 일본한테만 질 경우 대만은 일단은 그 후공으로 1점 차로 패할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음수가 돼요. 양수를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만이 중국을 1대0으로 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떻게든 두 팀을 밑에 깔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타선이 좀 애매했어요. 대만전보다는 타격이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1대0이 나오니까 대만한테 이 실점한 양현종 선수만 모양새가 좀 약간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그 일본이 지금 TQB를 엄청나게 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불리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각오로 나가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3패가 될 경우 그 대만을 잡더라도 일본이 오히려 못 올라갈 수가 있게 됐어. 하여간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든 말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TQB
일단은 그래.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진 대만이 제일 유리하기는 해요. 확률상으로 대만이 제일 유리한데, 근데 대만은 이 제일 유리한 경우를 지키려면 일본을 이겨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프로리그의 비리로 리그 규모가 축소된 그 대만이 일본의 사회인 야구를 프로 선수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선 솔직히 의문이 좀 들어요. 하여간 어쩌다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좀 뭔가 씁쓸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한 번도 안진 대만이 제일 유리한 상황이고, 우리는 일본한테 큰 점수, 약간 그래도 우리 한 4점 차로 이겨놨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해요. 일본이 제일 불리한 상황이고, 일본은 무조건 대만을 크게 이겨야 돼요. 올라가려면. 일본이 대만을 크게 이겨야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대만도 솔직히 지금 문제예요. 지더라도, 대만은 지더라도 최소 실점으로 줘야 돼요. 대만도 지금 복잡해. 대만은 까딱했다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딱한번진거 같다가. 대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지만, 일본이 지금 제일 딸린 상황이고. 참, 이, 야구 삼국지가 어쩌다 지금 이렇게 흐르게 됐나요? 야구 동아시아 삼국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꼭 프로 선수들로 100% 내보냈어야 됐을까? 한그 저기 그 독립리그 선수 좀 섞고, 실업 선수 섞고, 그리고 KBO 리그 젊은 선수들로 좀 섞고, 1군이든 퓨처스든 젊은 선수들 위주들로 좀 뽑고, 아예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처럼 와일드카드 뒀으면 좋겠어. 한만몇살 이상의 경우는 그 서비스 타임이 몇년안 되거나 아니면 아싸리 그냥 군필인 경우만 오라고. 그래서 와일드카드 선배들이 후배들 병역 챙겨주는 그런 책임감을 좀 약간 좀 줘야 될것 같아. 물론 올림픽은 프로 선수 많이 뽑아도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올림픽은 아무래도 그런 세계 자존심이 걸렸잖아요. 올림픽은 일본도 프로 선수 나와요. 일본도 프로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은 솔직히 좀 전력으로 갖다가 들이부어야 돼요. 거기에다 이제 올림픽에서는 저기 남미 팀들도 나오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아, 물론 미국은 올림픽에 메이저리그 선수 절대 안 보내요. 미국은 애초에 그 프리미어 12가 나왔을 때도 프리미어 12가 올림픽 예선 성격을 겸하게끔 만들어 져버리는 바람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침을 내려요.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는 나갈 수 없다. 왜냐면 25인 로스터는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엔트리고, 40인 로스터는요, 메이저리그 신분이 보장되는 자리예요. 마이너리그 경기에 나가더라도 메이저리그 신분을 갖고 있으면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그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내고 싶으면 그 선수를 DFA를 시키든지. 근데 DFA 시키면 다른 팀에 뺏길 수 있죠. DFA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싸리 처음에 유망주로 계약을 하고, 애초에 젊을 때 한번, 그래, 한번 큰 경기 경험 좀 쌓고 와라 하면서 올림픽 보내주는 거지. 마이너리그일 때. 수련 과정으로서. 그렇게 큰 경기 케이스가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때 출전했던 로이 오스왈트라고 있어요. 지금 로이 오스왈트는 메이저리그 어딘가에 사라졌지만, 사이영상도 못 받았죠. 불운하게도. 오스왈트가 2004년, 2005년에 2년 연속 20승을 했던 투수인데, 참,
잘했던 투수인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오스왈트가.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다는 거. 그때 오스왈트한테 우리가 오스왈트를 우리가 공략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그 일본하고의 그 3, 4위 결정전 때 우리는 아주 필사적으로 해서 이겼죠. 그리고 동메달 땄죠.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가 본선을 못 나왔어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때는 우리가 그 1차에서는 우리가 통과를 못했고요. 그 와일드카드로 나갔어요. 그래서 1차에선 때 그때 박찬호 씨가 한번 그 홀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마 그 아마 누구를 못 이겨서 못 나갔을 거야. 그때 박찬호가 나왔었거든요, 주장으로.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박찬호 씨가 올림픽 예선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 때예요. 왜냐면 박찬호가 2007년에 메이저리그 한 경기밖에 등판을 못하고 풀타임 마이너리그에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박찬호 선수가 좀그 메이저리그 구단에 좀 러브콜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올림픽 예선을 나갔었어요. 아이가 뭐 그랬다는 거. 근데 일단은 그 박찬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때 예선을 나갔었고, 그때 아마 근데 그 1차에서는 우리가 탈락했고, 2차에서는 우리가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서 정작 우리가 본선에서는 승률 100%로 금메달 땄죠. 100% 승률로 땄었고, 그리고 뭐 그랬어요. 그렇고, 그때 그렇게 금메달을 땄고, 뭐냐, 금메달. 그리고 2012년 올림픽 땐 정식 종목이 아니었고, 런던 올림픽. 그래서 도쿄 올림픽도 사실 좀 그래요. 도쿄 올림픽 때 잘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사실 이번에 원래 아시안 게임을요,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있는 주요 종목들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몇등 안에 들리면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주려고 했었어요,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에 뭐 개인전들인 경우는 아시안 게임 몇위 안에 들면 올림픽 본선 시드권. 왜냐면 애초에 그 올림픽 본선이요, 그냥 나 우리나라 대표로 올림픽 나갈래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세계의 그 해당 종목의 그 스포츠 세계 협회로부터요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아시안 게임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아시안 게임을 올림픽 전 직전 해로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원래 올그 아시안 게임을 하기로 했던 곳이 아마 좀 문제가 생겨서 인도네시아로 바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냥 올해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로 바뀐 게 이번 아시안 게임이에요. 근데 야구는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12가 또 있거든. 근데 이제 프리미어 12가 올림픽 세계 전체 그 예선 성격을 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 아시안 게임에서 일단 그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그 메달권을 들면 주고, 나머지 나라들은 프리미어, 일단은 뭐 프리미어 12에서 그
거기서 올림픽 본선 진출권 이미 딴 나라들은 빼고 나머지 나라들 중에서 몇 나라들을 와일드카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별로 예선하고 와일드카드는 통합으로 하고.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야구 그 올림픽 예선 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림픽이 다음 2024년 올림픽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향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LA에서 올림픽이 열릴 경우에는 그때는 LA 올림픽 열리면 그때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못하는구나. 다저스가 그 올림픽 야구 기간에 한정해서만 그 홈 경기를 안 하고 원정 경기로만 쭉쭉쭉쭉 하든지 아니면 에인저스 스타디움을 빌려서 하든지 뭐 그런 수밖에 없겠네요. 에인저스 스타디움을 빌려서 경기를 하든지 그렇게밖에 못 하겠네. 아니면 그동안만 쫙 그 원정 경기 일정을 잡든가. 뭐 그러면 되겠죠. 뭐 벌써부터 뭐 그 LA 올림픽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까지는 제가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에 그 야구 결승전하고 축구 결승전은 제가 중계를 못해요. 제 스케줄 문제 때문에 그 경기를 중계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중계를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의 뜻은 우승이라는 거죠. 솔직히 프로팀은요, 아니 야구는요, 지금 우리 프로 선수들로만 나온 이상 우승 못해도 욕, 우승 못하면 욕먹어요. 우승해도 본전인데 우승 못하면 욕먹고. 몰라, 축구는 약간 이해는 되겠어. 근데 축구는요, 축구는 또 이제 절실한 선수들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의조 선수라든지 조현우 선수라든지. 특히 손흥민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는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상 자신들의 그 향후 진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전력으로 아마 뛸 거예요. 그리고 조현우 선수도 지금 부상 토운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그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상근 예비역 복무 대상자인데, 근데 상근 예비역으로 가면 개인 운동밖에 못 하잖아요. 일과 시간 끝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상무팀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상무팀이나 아산 무궁화나 그거보다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이번에 어쨌든 그런 병역 혜택 받으면 그 예술체육요원으로서 군사훈련 4주만 받고 그 혜택을 받는 그 시점부터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은 그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선수로 종사를 하든 감독으로 종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돼요. 어쨌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요. 농구는 졌나? 아, 농구는 결승 못 올라갔다고 하네요. 네, 안타깝네요. 아, 그리고 e스포츠에서 조성주 선수, 제가 아까 방송했죠. 금메달 땄죠. 결승전에서 그 한 세트도 안 내주고 퍼펙트로 금메달을 땄어요. 롤은 이번에 금메달 못 땄는데, 그 이번에 은메달 땄다고. e스포츠 종주국인데 대한민국이. 자, 어쨌든 진짜
제가 그 아까 그 조성주 선수 그 경기 그 마루님 그 경기 그 조성주 선수 경기 그 중계를 했는데 진짜 와 진짜 소름 돋더라. 아니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응? 그 시작하자마자 상대 진영 바로 앞마당에다가 그 광물 그 뒤에다가 그 뭐냐 베럭스를 짱박아 넣어. 그리고 거기서 사신을 뽑아. 그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그렇게 컨트롤이 빠르죠? 아 물론 그동안에 그 자원 채취를 엄청나게 빨리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e스포츠 종목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카트라이더는 모르겠고 스타크래프트2하고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진출했는데 글쎄요 앞으로 배틀그라운드는 e스포츠 종목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도 종목이 되면 뭐 좋겠지만 안될 수도 있고 뭐 배틀그라운드 종목 되면 또 볼거리는 많아지겠죠. 제가 아직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와서 배우기도 참 그렇잖아. 그렇고 일단은 그런 스포츠 종목들 근데 사실 그래 이게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이 대회 기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정식 종목이 그 종목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종목이 계속 살아남을지 아닐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종목을 늘리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대회 기간을 늘리면 돼요. 보름만 대회, 17일만 대회하지 말고 아예 월드컵처럼 한달 하면 돼. 월드컵처럼 한달 하면 되는데, 아, 월드컵은 앞으로 그 48개국 확대되면 대회 기간 늘어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회 기간을 늘리면 종목은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는데, 뭐, 그래요. 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선 솔직히 돈 쓰는 거거든요. 그 적자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나마 우리 평창 올림픽이 조금 그래도 나름 좀 이득 좀 봤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그래요.